여보, 당신 진짜 내일 모레 이기 부산 보낼 거야? 민서 친척집 있어도 부산이잖아. 그래, 우리 때랑 세대가 다르잖아. 아,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위험해서 그렇지. 안 위험해. 여보. 아휴, 나도 생각이 있으니까 걱정 마. 무슨 생각? 있다니까. 여보, 근데 내가 정말 그렇게 올드해? 고리타분하고 답답해? 이게 뭔 소리야. 아니, 내가 정말 아무도 못 말리는 아재, 꼰대 그런 게 됐나 싶어서. 나도 아줌마 됐는데 뭐 당신이라고 안 늙어? 그런 말이 아니라 난 20살, 30살 때 정말 답답한 아재, 꼰대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단 말이야.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상한 아저씨가 돼버렸어. 근데 나이 먹고도 20살, 30살 때랑 똑같으면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? 당신이 보기에도 내가 아재는 아재란 거구나. 티나? 자. 부장님, 부장님. 어? 안 계시네? 과장님이랑 점심 먹으러 가서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왜? 와, 나 우리 부장님 다시 봤다? 뭔데? 방금 들어온 건데 이 부장급 이상에서 노조원으로 남겠다고 한 사람이 딱 두 명이었대. 그중 한 사람이 우리 부장. 정말요? 안 그러실 것처럼 말씀하시더니. 기성세대답지 않은 뜨거운 가슴. 아, 386세대라 그런가? 대모세대는 달라.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 부장님 답네. 근데 그런 건 맨날 어디서 그렇게 주워들어? 업무를 그렇게 열심히 해보지? 에이, 또 왜 그래? 아, 나처럼 발빠른 소식통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. 그럴 시간에 일해. 아까 업무 처리 안 하고 나한테 떠넘긴 거 모를 줄 알아? 다시 자리에 놨으니까 직접 해. 동기야, 그러지 말자. 왜 정색하고 그래? 동기, 몰라? 놓고 저리 가라. 아, 제가 도와드릴게요. 저 오늘 여유 있어요. 그럴래? 역시 자기밖에 없다. 아, 앉지 마시고. 가시죠.